속속 오늘의 퀴어 타임즈 한정우입니다. 오늘도 이슬롱 퀴어로 강의하겠습니다. 제목은 Asking Someone's Age. 자, 다른 사람의 나이를 묻기가 되겠는데요. 외국에서는 나이 좀잘안 묻죠.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 묻는 게 관행은 아닌데요. 자, 알려고도 또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이 나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착을 하고 존댓말, 이 반말, 상하관계가 있어서 아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뭐이 나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. 정말 나이가 궁금하다면 How old are you? 라고 또 묻겠지만 미국에서는 자 우리나라의 만 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자기 생활에 지나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은 안 지난 거가 차이가 있죠. 한살 차이가.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몇 년생인지 물어보고 몇 월까지도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표현이 What year? Were you born? What year were you born?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. 뭐, How old are you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연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. 자, 또 그럼 대답은 1980년도에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I was born in 1980. 근데 어떤 해이냐라고 또 얘기를 덧붙이려면 The year of the monkey. 자, 그러니까 원숭이 해죠. 그러니까 80년생이 원숭이 띠잖아요. 그래서 80년도에 원숭이 해에 태어났다. 그러니까 80년 원숭이 띠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. 비정상회담을 보면은 그 거기 패널들이 띠도 달고 있죠. 자기의. 그래서 자기 띠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. 자, 그러면 뭐 띠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띠는 뭐라고 할까요? 자, 그럼 문장을 한번 보면은요. What's your Chinese zodiac sign? 이렇게 나왔는데요. Zodiac 하면은 황도십이궁이라고 해서 이 별자리를 물을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요. 여기서 Chinese라는 중국을 붙였잖아요. 중국을. 그래서 Chinese zodiac 하면은 중국의 띠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자, 무슨 뜻이 되냐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. 자, 뭐 여기서 뭐 Chinese를 빼고 What's your zodiac sign? 이렇게 하면은 뭐 너의 별자리가 뭐냐라고도 물어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아까는 What's your Chinese zodiac sign?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What's your zodiac sign? 이렇게 물어보면 외국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별자리, 뭐 사자자리, 뭐 쌍둥이 자리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에 대한 별자리를 물어보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별자리가 어떻게 되냐 되고 물어볼 때 What's your zodiac sign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자, 내 띠는 뭐라고 이 아까 그거에 대한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으면 My Chinese zodiac sign is 뭐뭐뭐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우리나라에는 이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그 문화인데요. 자, 외국에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그 문화가 크게 자리 잡지 않아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또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클리어 타임즈로 강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